안녕하세요. 자연이은경입니다. 저 작은아버지네 왔는데요. 아, 작은아버지네 지금 뒷곁에 나왔는데 나물들이 너무 풍성해요. 두릅도 있고요. 취나물도 있고요. 가시오가피도 있고요. 저희 고기 굽기로 했어요. 나물이 너무 좋아서 쌈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나물 뜯어볼게요. 아, 라일락 꽃 향기 너무 좋아요. 아, 라일락 향기가. 아, 진해. 자, 여기 작은아버지네 뒤란이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취나물 군락이에요, 취나물. 작은아버지, 작은엄마가 키워놓은 걸또 오늘 시식하겠네요. 자. 시나물 이파리 싸 먹을 거라서요. 좀큰 걸로 좀 뜯어볼게요. 이야, 너무 좋은데요. 어디? 크, 향도 좋아요, 향도. 이게 시나물 군락이죠. 집에 심어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야, 진짜. 여기 너무 좋다. 오늘 또입 터지게 먹는 날이에요. 아이샤. 시나물 너무 좋아해. 시나물에 또 삼겹살은 또 환상이죠? 진짜. 와, 여기 뭉탱이로 나네요, 뭉탱이. 자, 산에 들어가서 뜯는 거 힘들잖아요. 집에다 심어 놓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 시나물은 됐어요. 자. 진짜 여기 지금 취나물 안에 하얀 민들레도 엄청 많아요. 민들레. 자, 여기 삼립국화 작은엄마 작년에 심은 건데 많이 퍼졌네요. 작은엄마가 한번 베어 드셨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오가피 나물을 잘라 놓으니까 이렇게 또 실하게 나와요. 오가피 나무가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오가피 나무거든요. 이렇게 큰 오가피 나무를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잘라셨대요. 근데 이렇게 순이 예쁘게 나오죠? 요거 쌈 먹을 수 있어요. 생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쌉쌀하니 아주 입맛도 꾸죠. 우리가 다 먹을 거예요. 너무 연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연할까요, 나물이? 씁쓸한 향이 나네요. 우와, 좋아. 이파리 큰건더 좋아요. 이야, 이거는 가시오가피는 아닌가 봐요. 오가피긴 오가피인데 가시는 없네요. 가시 없는 게 먹기는 좋더라고요. 가시 있으면 무섭잖아요. 취나물하고 오가피 순 땄어요. 두릅은 작은아버지가 아까 따놓으셨어요. 그래서 두릅이랑 이렇게 가져가서 먹어볼게요. 삼겹살. 와, 빨리 먹고 싶다. 자, 오늘 또 삼겹살을 또 맛있게 구워서 제가 뜯은 취나물하고 오가피 순이에요, 오가피 순. 작은아버지네 두릅 채취한 거 지금 작은엄마가 딱잘 삶으셨어요. 요렇게 먹을 거예요, 오늘. 요렇게. 아, 고기가 뭐, 이거 질리겠어요? 전혀 느끼한 것도 없이 그냥 잘라 먹어야겠는데요? 그럼 이거 아니야? 야, 오늘 고기도 아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야, 노릇노릇. 아, 냄새부터 죽이네, 진짜. 어떻게, 이거 오늘 취나물, 우리가 이제 시식이에요, 첫 시식. 지난번에 두릅이랑 삼겹살이랑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그 느낌이 좋아서 한 번 더 먹기로 했어요. 여기다 한 잔? 작은 엄마가 한 잔 하셔야지. 종이컵으로 한 세 잔 나오나 보네, 이거. 아니, 아니, 잘하지. 소주 잠깐. 안주 준비되면 먹어야 돼, 이거, 안주. 이걸 다 먹어야 돼. 한입 먹으면 고기가 잘 익어. 아, 이거 잘 익는다. 맛있게. 자, 취나물이 한 쌈. 이거 오늘 취나물이에요, 취나물. 올해 첫 시식이라고요, 이거. 향 너무 좋아. 아, 나 이 두릅이 지난번에 완전 반했거든. 이 두릅에다 먹어야지. 맛있어요? 역시 두릅이, 두릅이야. 아, 작은 집에 두릅 없어서 나 어디 가서 먹어, 이거. 진짜 끝내주네. 와, 이것 좀 보세요. 실한 두릅에다가 이렇게 삼겹살 올려서 크, 끝내줘요, 진짜. 오가피 수는 좀 썩었지? 조금 삭감해지. 어디? 먹어봐야지. 자, 이건 오가피거든요. 오가피도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아, 좀 쓰겠다. 와. 써. 아우, 써. 쓴데 되게 연하네, 나물이. 금방 나온 건데. 완전 연해. 시나물 하나에다가 오가피 이렇게 올려서. 짭짤한 게 맛있네, 뭐. 아, 쓰다, 얘도, 진짜. 아, 계속 써. 강아지, 이게 다 먹어보니까, 두릅이 1등. 두릅이 1등이지. 네. 두릅이 1등이야. 제일 맛있어. 두릅 향을 못 따라가는 게 얼마. 아. 그거 끝내주네, 진짜. 이거하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곱을 먹어. 그러게. 오늘 아주 그냥 삼겹살을 다 아작을 내야 되겠네. 소전전들 해줘야지. 아유, 이거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소주 먹는 건 아닌데. 아유, 아, 뭐 술이. 물 같아. 응? 와, 잘마. 저기 좀 봐. 우리 분위기 너무 좋다, 이거. 아,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신선 노름이. 이게 신선이지 뭐. 따로 신선이 진짜 따로 있나. 우리 여러 개를 놓고 먹으니까 두릅이 제일 좋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나씩 먹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다 같이 있으니까 두릅이 최고네. 진짜, 아니, 고추장이 요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 끝내줘요, 진짜. 취나물을 벌써 먹다니.
몰라. 이거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시나몬에다가 졸업을 하나 딱 올려서. 자, 이렇게. 밥도 요만큼. 쬐끔. 이 시나몬에다가 졸업을 넣으니까 완전 환상인데? 와, 이게 좀 맛있게. 이게 최고야,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졸업까지 넣어서. 최고 맛있어, 최고. 이게, 오가피는 써. 오가피는 손이 안 가네, 써서. 근데 이게 쓴맛이 괜찮다. 나무.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몰라. 이 시나몬과 두릅과의 만남이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시나몬에 두릅에 삼겹살 하나가 진짜 마약이네요. 마약 중독되겠어요. 너무 맛있어. 모든 게 완벽했다. 어? 일단 하나만 먹으면 싹할 늦게 할 틈이 없네, 이거. 짠. 안주가 좋아야 돼. 나는 조르기 진짜 맛있어. 이거 안 먹게 되네. 아우네. 두릅만 먹게 되네 이거. 아우 어떻게 이래. 근데 두릅이 봄에 한두 번 먹고 지나가면 좋은데 못 먹으면 1년 이상 험한 게 두릅인 것 같아. 꼭 한 번은 먹어야 돼. 무조건. 두릅에 삼겹살 드셔보셨어요? 아이고 안 드셔보시면 입맛을 모를 텐데 꼭 드셔보세요. 기회 되시면. 진짜 짱이요, 짱. 드셔보세요. 이거 하고 먹으면 고기를 더 많이 먹는데요. 더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데? 살찌는데? 오늘 너무 맛있고요.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식사를 했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잘 먹었습니다.